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추운 겨울에 다육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다육이라서요. 뭐, 다육이 구매할 때다 특별하지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솜에 또 싸여서 오는 또 다육이는 처음 보네요. 아, 참. 다육이를 온라인상에 시키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다육이가 오네요. 자, 요거입니다. 요거. 퍼플이고요. 하나는 퍼플. 저는, 좀, 고가의 다육이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역관상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작은 다육이를, 예, 소품을 중품으로 만드는 거, 아기 다육이를 소품으로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는 용어입니다, 용어. 다 댁에서 다 키우시는 다육이죠. 예, 저도 키우고 있는 다육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뭔가가 특별합니다. 근데 온라인상에 참 특별해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아, 그게 맞을런지 안 맞을러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블루핀. 블루핀은 제가 처음 키워봅니다. 블루핀. 그다음에 이렇게 솜으로 쌓여서 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것 같습니다. 이거는 버닐 렌스. 버날 렌스? 이거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버날 렌스라 합니다. 버날 렌스. 이것도 제가 처음 키워보고요. 제가 좀 박스 좀 치우겠습니다. 와, 솜이 정말 장난이 아니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좀 이렇게 해보고요. 제가 제일 먼저 한번 퍼프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길쭉길쭉하죠? 좀 뭔가가, 뭐길래 이렇게 길쭉길쭉할까요? 이게 다 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한 다육이 농장에서 2,000원에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상품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온라인 상에서 구매해보니까 뭐, 물론, 개 중에 좋은 다육이도 있습니다. 대박나는 다육이도 있는데,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저는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가격을 떠나서 제가, 한 다육이 농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키우면은 한 5년을 키워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다육이들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육이가 특이한 다육이는 아니죠.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다육이를 판매를 하는 거죠, 거기서도. 근데 뭐가 좀 다릅니다. 자, 이게 퍼플입니다. 와! 저는 이거는 못 봤는데. 와, 아, 이렇게 생겼군요. 보이십니까? 퍼플. 목대입니다.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게 이런 목대. 그 다음에 여기 자구. 아가 자구들. 이 아가 자구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모주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용물이 저의 또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용물 하나 이것만 있었으면 제가 별로였을 텐데 여기에 딸린 식구들 이 자구에 반했습니다. 아유, 그 다음 거 기대되는데요?
상품이 용을 상태가 참 좋은데요. 아, 퍼플이군요. 용물이 아니라. 아, 참,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퍼플. 저는 상태가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냥 목대만 보고 저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뭐, 모주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로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블루핀. 블루핀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온라인 상에 그 목대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또 밑에 또 자구가 또 있었군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 전부 이거를 막 동영상으로 찍을 수가 없으니까 단면만 찍게 되잖아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카메라를 360도 회전하면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육이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육이 단면만 보여드리게 되거든요. 야, 이거는 정말 자고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블루핀이랍니다. 블루핀인데, 야, 물이 참 이쁘게 들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구들이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 들어 있고요. 저는 위에서 이렇게만 봤습니다. 이렇게. 화면상에. 그러니까 자구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쬐끄만 게 뭐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두 개 있겠지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보고 대박 났다. 그러는 거겠죠? 예, 저도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2,000원 주고 이렇게 살수 있나요? 뭐 농장을 저는 잘안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로지 목대 때문에 구입을 한 건데, 자구들이 많이 달렸네요. 참,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하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풀러보는 재미,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과 달랐을 때 어떤 재미, 또 기분이 속상할 때도 있죠. 온라인상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다육이가 아니라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뭐 실망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 다른 다육이가 왔을 때는 정말 정말 기분이 좋죠. 나무 같은 다육이를 제가 구매를 한 거죠. 겨울에 베란다 바깥 창밖을 내다보니까 나무만 있더라고요. 가지도 없고 쓸쓸한 나무만 울창하게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나도 나무를 사봐야겠다. 나무를 어디에서 삽니까, 제가? 나무 같은 다육이를 사야죠. 그래서 온라인상에 제가 좀 며칠간 찾아봤습니다. 근데 한 집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 용을도 용을이거든요. 요 정도면 참 괜찮네요. 그쵸? 이렇게. 목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자구 두 개. 용어는 이렇게 봤습니다. 용어는 이렇게 보고 사진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사진보다 좀물 색감이 여기는 좀 진하네요. 거기에는 사진상에는 물이 거진 다 빠진 그런 상태의 다육이를 봤었거든요. 근데 역시 사진보다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그런 거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찍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육이들 색감이 아주 이쁩니다. 물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지 않고요. 가을처럼 예쁜 색감을 하고 있네요. 저는 그냥 희귀무리하게 오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은 아 목대, 나무 같은 목대 그것만 오로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겨울인데도 다육이가 물이 잘 들어있지요. 요 정도 상태를 집에서 간직하고 있기가 정말 아파트에서는 참 힘듭니다. 이거는 지금 버날 렌스라고 그러는데요. 전 처음 들어봅니다. 이건 그냥 2,000원에 판매를 하니까 이것도 목대가 있고 목대가 막 휘어져 있습니다. 아 저는 목대가 막 꼬불꼬불 돼 있어 가지고 신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키우는 다육이들 중에는 목대가 이렇게 막 꾸불꾸불 해진 목대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꾸불꾸불 되는 목대가 한 개 정도? 그 정도 선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품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봐서 아실 거예요. 근데 야 이거는 작은 다육인데도 불구하고 목대가 아우 정말 예술입니다. 이게 버닐 렌스랍니다. 근데 버닐 렌스인데 이렇게 물이 빠져 있긴 하네요. 그쵸? 이것도 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대를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목대 이렇게 늘어진 거 보고 너무 이뻐서 진짜 겨울에 소나무가 구불구불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무 중에서는 소나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할 때 소나무를 많이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정말 이름 어렵습니다. 버날 렌스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택배에 구매한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게 이거입니다. 블루핀. 색감도 정말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가들, 이 무수히 달려있는 이 아가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택배, 플러본, 다육이들 영상 올렸습니다. 제가 며칠 있다가 이제 화분했다가 분갈이 할 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